예, 반갑습니다. 저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장 맡고 있는 서태범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아시는 것처럼 마에스트로 사업이 이제 201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동안 이 마에스트로 사업을 이제 수료하신 이제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에스트로 사업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높게 나가셔서 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이 과정을 수리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 창업하신 기업이 110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마에스트로 사업이 창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약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지원을 해드리지 못, 지금까지는 못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자고 해서, 뭐 창업을 하실 때 창업 자금을 지원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사업 운영 자금을 지원해드린다든지, 그리고 뭐 기술 경영 멘토링,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제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좀 연계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조금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보시고 뭐 마에스트로 사업에 대한 뭐 의견이나 저희가 이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뭐 혹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실제로 이제 그 창업을 하셔서 기업을 운영해 가시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고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12대 1 경쟁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1기 후생이다 보니 그때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 지금 다시 지원하면 떨어질 수도 않을까. 사실 그 110개의 스타트업이 지금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시작하면 한 99%는 그냥 죽는다고 하는 게 업계의 정설인데, 그 정도의 숫자의 회사가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열심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에스트로 과정도 저는 이제 어떤 이제 교육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이 교육 과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한국 교육은 이제 뭐 대부분 느끼시다시피 사실 기본값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 방향은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거의 그냥 기본값으로 여기면서 쭉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 과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이 한 10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그런 흐름에 그냥 일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면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계속 존재해야 할까 하는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창업을 이렇게 계속 권장하고 장려하고 뭔가 스스로 이제 청년들이 꿈을 더 꾸게 만들고 그런 것 좀 도와주는 것이 저는 이 한국 어떤 이런 교육 그래서 되게 특별한, 되게, 그런 특별한 장점이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앞으로, 다시 10년, 앞으로 10년을 또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강조하고, 이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결국 이 마에스트로 과정의 큰 어떤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에서도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창업을 하고 난 직후부터 일단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1년이 지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 더더욱이나 뭐 많은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도 사실 어려운 반면에, 지금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출신들이 만약에 직후에 막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자본도 부족한 상황이고, 다양한 설명 자체가 인맥 자체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성 경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전제로 깔아두지 않고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 누구도 창업할 만한 의지를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현재 아마 잘 돼가고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보다는 뭐 필요하신 형태로 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PR이 되는 것들을 또 롤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다듬어진 모습들을 잘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역량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외부에 강연이 있거나 뭐가 하면 사실 그 기업 강연이나 이런 거 나갈 일이 있으면 사실 제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의 피를 불러서 저도 받는 반면에, 반대로 대학교나 아니면 저도 당시에 되게 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학교나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사실 저는 돈을 받지 않고도 강연을 나갈 정도니까 제가 받았던 거를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실패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전제로 깔고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교육팀에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 과정 내내 계속 설명과 설득과 어떻게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적어도 마음속으로만 있던 용기가 좀 더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저희가 개발자 이력서만 봐도 하루에 10개, 13 정도 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했던 친구들은 거의 프리패스로 소리는 다 듣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어쩌면 브랜드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그 힘들이 더 강해질 것 같고, 그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이 출신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장할 수 있겠다,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도전정신이 있겠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다들 의미하실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거나 그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사람들을 더, 요새 되게 많잖아요. 부트캠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부트캠프는 사실 다 프리테스트도 다 떨어져요. 다 아예 안 뽑는데, 소프트웨어 친구들은 그 팔이 안 오는 공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은연중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브랜드화 시켜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1기였고 이제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지만, 그때 교육 과정은 대부분 기술적인 면에 한정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은경 CTO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나라나 뭐 그런 개발자들이 굉장히 뚫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100% 공감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은 저희가 채용한 어떤 개발자들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리더급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차이점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도 있지만, 또 새로운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역량,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기술적인 능력, 역량에서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초기 스타트업, 이제 수료생들이 이제 수료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추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겪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 문제점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들, 당연히 뭐 수료생들은 기술적으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포트보다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매니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저도 지금 아주 많이 부족하고 배우고 싶고, 다른 그 스타트업을 막 시작하는 초기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서바이벌 레이트 같은 게 훨씬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AI를 창업하기 이전에도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영리 단체를 창업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 하는 고민들 관심도 되게 많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생각은 이제
창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창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창업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뭐 높은 기술력을 갖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과정이 이제 순탄하지는 않으니까 창업을 강요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선택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느낄 때 대부분의 청년들, 저도 그랬었고 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하는 친구들도 창업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업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개발자로 일하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뭔가 치킨집을 창업한다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뭐 스타트업을 하면 이런 건 좋고 이런 게 낫다. 만약 네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볼래? 라고 알려주는 것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사실 기술적이나 지식적인 것들보다는 뭔가 좀 더 정성적인 것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창업을 꿈꾸게 된 것도 막 창업을 하면 뭐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거라기보단 아 재밌겠다. 뭐 스타트업을 먼저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겠다. 뭐 저런 고민들을 하는 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필요하다면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초청해서 뭔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수료한 지 한 2,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그 1년 동안 배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지식들을 배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제가 저에게 기억나는 건 기술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으로 예시를 들면 뭐 그런 네트워크를 쓰면 된다 이런 뭐 백본을 쓰면 된다 이론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면 뭐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코드는 어떤 과정으로 짜여지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어서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강좌도 지식을 원하는 사람, 지식 습득을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그쪽에 코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경험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프로젝트 중심의 코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두 개가 강요되지 않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개인적으로 너무 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창업을 하면서 작년에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